미나상 고니치와. 자, 그럼 곧장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는 어김없이 가타카나 문제 나왔었죠. 자, 늘 항상 장음에 집중돼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비슷한 글자의 함정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콜라인데요. 고라, 장음 정확하게 들어 있으나, 자, 코라는 글자가 아니라 유라는 글자가 들어갔죠. 자, 코는 절대로 바깥으로 삐쳐나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도 예전에 주관식 탐난에 틀린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 그래서 그 이후로 코자를 이렇게 쓰는 습관을 가지게 되기도 했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자, 유와 코 자주 시험에 등장하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바나나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도. 아, 정확하게 장음 들어가 있죠. 이번에는 장음에 함정을 파지 않았습니다. 자, 스펠링 맞고요. 그 다음에 반려동물이죠. 요즘에 애완동물이란 말 안 쓰는데요. 펫도입니다. 자, 우리 영어 스펠링도 P로 시작하죠. 따라서 파, 피, 프, 페, 포에 반타금 점으로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참고로 펫도,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면서 펫도가 아닌 배드도죠. 자, 배드 즉 침대라는 단어도 자주 등장하니까 두 가지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 자, B와 C 고르셨으면 좋았겠네요. 자, 2번으로 넘어갈까요? 여전히 박자는 절대로 놓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발음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공원을 산보, 산보. 자, 산책이죠. 세 박자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한 개씩, 한 글자씩 박자를 세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 제외되는 글자가 있었죠. 자, 바로 요음입니다. 자, 일본어의 요음, 히라가나의 요음. 그렇죠. 야유요. 입모양에 영향을 주는 야유요. 단 조건이 있었었죠. 작게 쓰는 야유요였었죠. 따라서 흰색 글자의 야유요는 요음이 아니고 이 작은 글자의 요음 세 개만 박자에서 제외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작은 글자, 작은 글자라고 강조했더니 츠를 작게 쓰는 초금, 초금도 여러분들이 자꾸 박자에서 제외하시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되는데, 자, 초금은 입모양, 즉 모음의 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박자는 반드시 한 박자 챙겨주시는 것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이때 요음은 히라가나 언어에서는 야유요 세 개이지만 가타카나 언어에서는 바로 야, 그리고 크게 써야겠죠? 유, 요. 자, 야, 유, 그 다음에 요. 이 세 가지의 다섯 개를 더 하셔야 됩니다. 가타카나는 외국어, 외래어를 표기하기 위한 그런 글자였었죠. 따라서 원어민의 발음에 좀 더 가깝게 발음하기 위해서, 자, 우리 아, 이, 으, 에, 오 이 다섯 글자를 요음으로 더 활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타카나 원어에는 총 세 개 플러스 다섯 개. 자, 다섯 개를 조금 더 작게 써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다섯 개를 합쳐서 총 여덟 개가 박자에서 제외된다라고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지금은 한자 읽기이기 때문에, 자, 가타카나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 성실하게 이 기본 어휘를 외우고 계셨다면 이 박자 문제는 쉽게 해결하실 수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학교는 어떻게 읽죠? 고라고 읽고, 역시 초금 요거 함정에 판 것 같아요. 하지만 초금 입모양, 즉 어미, 어미에, 어미가 아니죠, 모음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한 박자로 가코우라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셨어야 되는 것이죠. 자, 3번 볼까요? 자, 출발, 예정대로 10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인데요. 역시 슈읏 빠츠가 되겠죠. 요음이 있습니다. 초금도 있고요. 따라서 하나 안 세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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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네 박자 슈읏빠츠라고 읽으셔야 되는 단어죠. 자, 조금만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조금이란 단어로 쇼쇼
장음이 들어갑니다. 자, 총 6개의 글자이겠지만 요음이 2개나 있기 때문에 총 4박자의 단어가 되는 것이죠. 쇼쇼 지간과 가카르도 모이마스라는 문장이 됐었네요. 자, 그 다음엔 연습이란 단어인데요. 자, 연습은 렌슈 역시 장음 있는 거 주의해 주시고 렌슈 연습 우리가 비읍 받침으로 끝나는 한자이기 때문에 뭔가 장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시는 학습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한국어에 이응 받침으로 끝이 나거나 그리고 비읍 받침으로 끝이 나는 그런 한자들은 의외로 늘 항상 장음이 존재한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헷갈리는 순간에 큰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음이 있네요. 따라서 렌슈라고 총 4박자로 읽어야 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박자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어휘 실력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렇죠 어느 정도의 성실성을 가늠해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